안녕하십니까. 휴먼 아트 페스티벌 총괄 관장 이한권입니다. TPR 아트 플랫폼을 성황리에 전시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전시를 이제 하루 종료를 앞둔 오늘, 휴먼 아트 페스티벌에 대한 향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 아트 페스티벌이 종료가 되면은 한국 관광 호텔 유기산업에서 이 대표 작품들을 전국 관광 호텔에 전시하고 또한 소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먼 아트 페스티벌과 한국 관광 호텔 유기산업에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아트 페스티벌은 매년 열리는 것이지만은 각 지역에서 초청하여서 지역 휴먼 아트 페스티벌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행사와 일정들을 말씀을 드리고 한국 관광 호텔 유기산업 회장 김정석 회장님을 초청하여서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관광호텔 유기산업 회장 김정석입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휴먼 아트 페스티벌과 한국관광호텔 유기산업에서 행사하신 이번 본 행사는 사용자와 이용자 간의 문화, 예술, 관광, 유기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이와 같은 휴전 페스티벌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관광호텔 유기산업에서 휴먼 아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시키고 한국 관광호텔 문화사업과 유기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성화하기를 서로가 사명을 감당하기로 협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관광호텔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여 여러 문화, 예술, 작품 등을 물론 유기기구 및 유기시설에 대해서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객에게 관광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고전 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 예술, 미술을 알리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시 판매에서 렌탈까지 사용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신뢰를 존중하고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계획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려오며 우리 한국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기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